지난 3월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나신걸의 한글 편지가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편지는 지난 2011년 안정나 씨 묘역 이장 당시 신창맹 씨 무덤의 머리맡에서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연구 결과 조선 전기인 1490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한글의 보급 시기와 언어, 경제 생활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신걸의 한글 편지는 대전 시립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 올 연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신걸의 한글 편지는 함경도로 떠난 군관인 남편이 회덕에 있는 부인 신창맹 씨에게 보낸 안부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 내용, 고향으로 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나신걸 한글 편지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한글의 보급 시기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1446년 반포된 한글이 채 50년도 되지 않아 지방의 군관인 나신걸이 유려하게 편지를 쓸 정도로 보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